CA20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뭘 배웠나요? 동물을 가르치고 묻고 대답하는 거. 그렇죠. 어떤 애가 뭐 좀 뭐 유치원생보다 어린 애인가 봐. 그래서 무슨 동물인 것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 계속 물어보죠. 근데 그 동물이 몇 마리예요? 계속 몇 마리든가요?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얘가 왜 있을까? 얘를 왜 써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동물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등장한 동물이?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동물은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멀리. 오케이. 자, 이 얘기부터 미리 해야 될 것 같네요, 미리. 어?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우리말은 뭐고? 이것이고 그것은 뭐다? 영어로는? 디스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우리말은 뭐고? 저것이고 영어로는 뭐다? 데시다. 디스는 가까이 있고 데스는 멀리 있고 이 차이고 공통점은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번 길어봤자? 이즈. 이즈입니까? 이즈요. 좀 더 한 다섯 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들도 있겠죠. 이것들은 뭐고? 디즈라 했죠. 디스랑 발음 비슷한 디즈. 그리고 저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도즈라 했죠. 오케이. 얘는 둘의 차이점은 가까이 있는 거고 멀리 있는 거고 공통점은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멀리 있는 여러 개 여럿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들 또는 그들이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it입니까? 뭐 이것도 it이고 저것도 it입니까? 어? 이게 만약에 그러면 it이면 이게 만약에 it으로 바꿨을 수 있으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입니까? 그러면 뭐 하나 얘기할 때도 it이고 여러 개 얘기할 때도 it이고 뭐 이랬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수업 안 했나요? 내가 지난 시간에 너 수업했는 거 비디오 한번 틀어볼까? 어? 데이고요. 그래서 얘는 아랑 같이 표현하잖아요. 네. 여기에 동물들이 몇 마리가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계속 한 마리인데 어디 있어?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동물이 멀리 있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뭐야? 디스야? 데시야? 디즈야? 도즈야? 데드 저거라고 해. 저거. 그래서 데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배우고 있다. 뭘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나오고. 자, 그래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 한 마리가 원숭인지 알고 싶어서 뭐라 그래요? Is that a monkey? 몽키 쓰는 법? M-O-N-K-E-Y. 훌륭합니다. Is that a monkey? 오케이. 열심히 연습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3호 다음 시간까지 연습해 오세요. Is that a monkey? 자, 그리고 숙제를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쓰기 숙제 알겠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연습했는 거 너무 쉬워서 연습할 게 없어도 그냥이라도 제출하세요. 그러면 됐습니까? Is that a monkey? 안녕히 가세요. Is that a monkey? 자, 대에서 남만 길어봤어요. 뭐니까? 이시요. 이시니까 그래서 대답 속에 이렇게 나오죠. Yes, it is.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런가? Yes, they are가 아니라 Yes, it is라고 한다고요. It is 뒤에 생략된 말? A monkey. Yes, it is a monk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멀리 있는 동물 한 마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표현. Yes, it is. Is there a monkey? Yes, it is a monkey. 했고요. 계속해서 저것은 사자인가요? Is there a lion? Is there a lion? 쓰는 법? L-I-O-N. 그렇죠. 여기에 on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on은 is 때문에 온 거야? that 때문에 온 거야? lion 때문에 온 거야? lion. 그리고 그럼 뭐 어가 사용돼야 되는 이유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하고 얘하고 원이 무슨 뜻이야? 원 하나. 하나가 몇 마리니까 한 마리. 여기 대시라며. 대시면 몇 개 가르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된다고. Is that lion 하면 안 된다고. 어?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할 때 물어봤잖아. 어? 어디에 있는 동물 몇 마리인 거 같냐고. 응? 이 어를 써야 되는 이유를 문장을 익히면서 왜 써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Is that a lion? 그래서 that은 안 만기로봤자 is. 아 it. 오케이. is는 비동사고요. 안 만기로봤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사자가 아니니까 이래줘. No, it isn't. It's a tiger. 어, tiger 쓰는 법? T I G E R.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Hi. 얘는 girl. 됐습니까? 오, 맞아. 오케이.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 Not. 어? 그건 isn't가 is not의 줄임말이고 isn't 뒤에 써야, 원래 써야 아. 되는데 안 쓴 말. A lion. No, isn't a lion. 오케이.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저거 기린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Is that the all 집 지라.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말하라고. Is that a zebra? 오케이. 지라프. 그래. 뭐라고요?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Giraffe 쓰는 법? G-I G 여기까지 G 소리 났고 그 다음에요 이런 소리 나지 않나 지금? Giraffe. 어, 그 or a p p 아 f f e. 그래. 어, a였구나. 그러니까 이거 giraffe. 저거 기린인가요? 응? 저거 기린인가요?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그랬더니 또 아니야. 또 틀렸어. 동물 되게 모르네. 됐습니까? 아니야. 기린 아니고 얼른 말이야. No, it isn't. It's a zebra. Zebra. Zebra 쓰는 법? G... 얘는 지퍼인데요.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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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가 아니라 지브라. 지브라. 응? 지브라. 어, 이 소리 난다고 봐도 되고 이 소리 난다고 봐도 되고. 지브라. 지브라. 그러면 얘가 누가 소리 내고 있냐고. 얘도 일 수 있지만 얘라고요. 어. 그다음 얘는 뭐겠어? 어, B. 그럼 얘는 or A. 지퍼가 아니고 지브라. 어? 그래서 저거 얼룩말인가요? 야, 참 저거 참 기린인가요? 그랬더니 아니고 얼룩말이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Is that a 집
A giraffe. Giraffe. Oh, 그렇죠. 저거 기린인가요? Is that a giraffe? 그랬더니 기린 아니고 얼룩 말이야. No, it isn't. It's a zebra.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은 단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마는 하퍼. 하퍼? 응? 쓰는 법? H-A-P-P-O 하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퍼가 아니고 히포예요. 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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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퍼가 아니고요. 나 왜 때려봐. 그 다음에 코끼리. 소리부터 내야지. 엘라.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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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오늘 틀린 것들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Giraffe. 아이고야. Zebra. Hippo. Elephant. 그 다음에. 오케이. 저희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너 전에는 엘레펀트 틀렸었잖아. 예. 스펠링을 안 알았는데. 엘레펀트. 너 시험에 엘라포트 썼어. N 빼먹었어. 엘라포트. 네. 수고했습니다. 힘들어.